네, 안녕하십니까. 안백준 수혜고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제 3부 이승민 프로와 안백준 프로의 세계의 대결이죠. 공태현 해설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재밌는 해설, 재밌는 설명, 재밌는 드립과 함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이 독특합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살쪄서 예민하다. 지금 많이 빡이 쳐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 2주간 네네. 1, 2부 나갔는데 감상평이나 뭐 해설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민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 능력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안백준 선수가 지금 남은 홀이 네 홀밖에 남지 않는데 한타 차예요. 네. 이 타수 과연 좁힐 수 있을지. 우리 6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번을 파5입니다. 파5 524m 홀로 상당히 긴 홀입니다. 에, 투어는 좀 힘들고 세컨샷 때 자신이 원하는 거리를 남겨둬야 정확한 그린 공략이 될 것 같은 그런 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벤트성 티샷이 있겠습니다. 한번 승민이한테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승민이한테 드라이브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는 이승민 프로님 네. 롱게를 한판 할까요? 네, 롱게 스트. 파5니까 롱게를 한판 하고 진 사람이 홀 한 박스? 시청자분들에게 홀 한 박스를 주는 걸로. 좋은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나 세게 칠 거야 이번에 승민. 세게 칠 거야. 보여주세요. 네. 네. 한 번은 이기고 싶다 이거죠. 아, 그렇죠. 되는 게 없습니다. 저 선글라스 네. 보세요. 저걸 꼭 쓰고 쳐야 됩니까? 사실상 네. 우리 안백준 선수가 네, 네. 안경까지 벗게 된다면 네. 자신의 민낯까지 철저하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안백준 선수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웃음이 나서 볼을 못 쳐요. 이건 선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선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럼 이번 롱게는 누가 이길까요? 사실 안백준 선수가 네. 여러분들 공을 멀리 못 치는 선수로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세게 때리면 멀리 때릴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안전빵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티샷. 힘을 좀 썼거든요, 이제. 네. 발라스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잘 갔을 것 같아요. 자,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채를 돌렸다는 건 방향이 좋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승민 선수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보통? 어라? 요거 봐라? 내가 이겼는데 여태까지? 내가 드롱인데? 야 승민 IP 보고 빠르게 500km 해를 보여줘. 바람은? 바람은 약간 훅 어떤 거 같아? 훅바람 훅? 훅이? 네.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간 스윙 같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면 보통 약간 왼쪽을 갈게 될 것 같은데. 샷. 오, 잘 쳤어. 제발. 들어가면 안 돼. 모르겠어. 가봐야 돼. 가봐. 가봐야 돼.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몰라. 잘 쳤어. 형 빨리 가보자. 빨리 가봐. 빨리 가. 빨리. 빨리 가서 확인. Swagger. 하지만 네네네. 우리 이승민 선수 이렇게 미스샷을 했었더라도 네네네. 지금 페어웨이를 이렇게 지키는 이런 플레이. 미스샷이 나왔지만 큰 미스처럼 보이지 않는 네. 이것이 바로 프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아직 백준이 안 죽고 살아있네. 승민아 공 보여드려. 기부해야 돼. 자, 이승민 프로님, 켈러의 한 박스, 기부, 상처! 졌어. 내가 졌어. 어떻게 해? 내가 졌는데. 어떻게 해? 괜찮아. 요번에 세게 치신 거지. 요번에 좀 세게 쳤어. 힘 좀 쓰셨지? 힘 좀 썼어, 요번에. 쓰신 거지. 이승민 프로는 이제 286야드. 네, 세컨샷입니다. 얼마나 아직 안 찍었어. 286야드. 우드로 이제 칠 텐데. 핀까지. 자, 혹 맞바람이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세컨샷 랜딩 지점이 좀 좁습니다. 이것도 약간 왼쪽일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일단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네, 큰 미스는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와, 기계처럼 쳐요. 거의 실수가 제가? 없어. 승민아 네? 이게 100번, 1000번, 1만 번의 연습 무한 반복 효과야? 기계처럼 쳐.
이승민 프로의 샷이 네네. 낮게 깔려서 갔단 말이에요. 아, 그런 네네. 샷은 보통 저희가 뭐 타이거 우즈나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스팅어 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샷을 네. 뭐 스팅어 샷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네. 그냥 공이 낮게 간다. 그걸 굳이 이름을 네. 붙이진 않습니다. 네. 이걸 의도적으로도 치나요, 프로들은? 의도적으로도 치는 부분도 많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 마레코스 아 근데 지금 터전.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 지금 눈썹에 기분이 계속 나빠 보이는데 지금. 아 지금 살짝 예민합니다. 감독님 여기 보시면은 진흙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을 때는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아이언을 잡고 안전하게 치려고요. 왜냐면은 이게 스핀이 원래 일정하게 걸려야 되는데 진흙이 묻어 있으면 일정하게 안 걸리기 때문에 아이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렇게 진흙이 묻었을 때 이상한 네.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거에 대비해서 미리 밑밥 네. 깔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치겠다. 그래서 오히려 네. 아이언으로 끊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컨샷 좋아요. 잘 펀치로 잘 끊어갔는데 네.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공이 약간 이상하게 날아갔죠. 스핀이 일정하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가요. 진흙이 묻어 있을 때. 디봇 정리. 아, 필수죠. 이 안백준 선수가 네. 이렇게 봐도 네. 이 매너나 에티켓이 상당히 훌륭한 선수예요. 네, 저는 화난 건 아니고요. 네. 안백준 선수 이 스웩에 넘치는 네. 이런 모습 때문에 저 선수 막 껄렁껄렁해갖고 필드 나가면 네. 뭐 대충 저런 선수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네, 네, 네.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 매너 좋아요. 선글라스를 벗으면 사람이 놀랄 뿐이지. 옛날에 저 무덤 미국 집에 살았었을 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집 뒤에는 그 마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뒤에 잔디밭. 거기 가서 가끔씩 플라스틱 공하고 치고 이래서 치고 난 다음 이렇게 페이스 공하고 맞췄는데 치고 이렇게 공이 이렇게 뜨는 게 이게 거기서 신기해가지고 예. 거기서부터 치면 공이 이렇게 떠가는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게 느꼈어. 그러니까 흥미 거기서부터 이제 예,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껴서 그렇게 해서 골프를 시작한 것 같아요. Swagger 99m에 51도 치겠습니다. 아, 벙커. 아, 좀 많이 밀렸어요. 와. 아. 99m에서 벙커에 빠뜨린다. 아, 예. 아,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진짜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형님 이건 아니잖아. 스와거. 자 이승민 선수 자 서드샷 기회죠. 네. 여기서 타수를 더 벌릴 수가 있어요. 자, 오우. 자 100m 이내 샷은 이런 식으로 팔로우스를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샷을 쳐야 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나쁘지 자, 않아요. 네. 안백준 선수보다 훨씬 낫다. 최소한 저 정도는 갖다 놔야 된다. 네. 굿샷. Thank you, Bobby. 감사합니다, 형님. Simon. Thank you, Bobby. I hit the ball in the bunker. 네, 봤어. 봤어? 네. 아, 벙커 봤어. 근데 또 네. 안백준 선수 벙커샷이 기가 막힌 선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벙커에 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거지만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또 네. 시작한 우리 안백준 선수의 주특기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교, 잔재주, 잡기술 이런 거에 능한 선수인데 네. 벙커샷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 심리면 솔직히 나락인데 조금 지나갔어요. 조금 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벙커 어렵네.
핫세이브가 힘들죠? 나갈인데요. 네. 요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승민 선수의 버디 퍼트. 약간 내리막. 살짝 지나가서 그래도 과감하게 승부를 한번 띄워봤던 이승민 선수고요. 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긴. 핫 퍼팅. 근데 이게 들어가야 최소한 비기된다. 오. 또 나오면서. 99m에서 벙커를 빠뜨린 다음에 생보기를 까고 있는 안백준 선수입니다. 자, 이승민 프로의 파퍼팅입니다. 예, 이거는 뭐 여유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파. 승민아, 영어? 오케이. 어? 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Thanks, Bobby. Oh, no problem. Simon, nice par. Simon, leading by two. 두 타 차 지고 있어. 사이먼이 두 타 차 이기고 있어. Swagger. 우리 이승민 프로님이 원래 첫 번째 랭귀지가 영어예요. 영어가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안백준 프로님도 영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조금. 이번 오늘은 영어로도 한번 대화하는 거 어때요? 영어로? 아, 좋습니다. 사이먼, this hall we only yeah, use English. This hall. This hall. Only this hall. It's like an event hall. Just this hall. Just this hall. We only speak English. Yes. 저희도 한번 영어로 진행해 볼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Thank you. 오케이, let's go. Excuse me, caddy, caddy. Ah, yeah, I guess. Oh. Actually, my caddy can speak English too. Oh, really? Yeah. Yes, I can. Yes. 저번 화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이분 누구시죠? 아, 예, 예. 상당히 어설프고. Yes, I can은 교학사 영어 아닙니까? 교학사? 정확하게 저희 7살 다온이 조카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어인데. What's your hobby? My hobby? Mm-hmm. I think my hobby is, you know, I riding a bike. Oh, you like, I like to ride a bike? I think I like riding bikes. Riding bike? Do you like to like watch movie or...? Yeah, roof. I watch a movie. Yeah, I like Netflix. Yeah, Netflix. Okay, let's go. 공태현 프로가 알고 있는 우리 안백준 프로의 취미는 뭘까요? 패션, 쇼핑, 취침, 취침. 아. 네. Swagger. 마레코스 7번 홀입니다. 파3 172m 홀이고요. 현재 피니치가 좌측 뒤편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승민 프로의 티샷! 오, 쳤습니다. 좋아요. 스윙 깔끔했고요. 네.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밸런스도 좋습니까? 정도. 네, 괜찮습니다.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볼까요? 샷! 나이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172m지만 캐디님께서 210m까지 쳐도 돼. 아니요, 아니요. 193야드에 210야드입니다. 야드 씁니다. 약간 우측. 오, 굿샷. 정확해요. 약간 우측. 네, 우측에 살짝 거리가 있게 떨어졌거든요. 굿샷. 자, 약간 우측인데 핀이 왼쪽 백핀이라 우측으로 네. 밀리게 되면 오른막 퍼팅이라 네. 정사는 어렵진 않지만 근데 남은 거리가 조금 남았다. 승민 is near. near. 안백준 프로 버디 팟. 약간 오르막인데요.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스피드가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오. 오늘 이번 경기의 첫 볼이 야 하나 해냈습니다. 안백준 선수 진짜 소름이에요. 야, 패스를 이렇게 되면 한타 차로 좁겠죠? Great pot. Thank you, Simon. Wow. You can do it too. What a pot. Wow. You can do it too. What a pot. Wow. Thank you. Yeah. Good birdie. Wow. 자, 이 상황에서 이승민 프로의 심리 대변 한번 해주시죠. 사실상 야, 이 심리 제가 만약에 이승민 선수의 입장이었다 네네네. 그러면은 요거 봐라. 원래 나갈인데? 우리는 더블 보기 얘기야. 훅이었다가 슬라이스니까 그냥 오른쪽 끝만 보고 치면 될 것 같아.
같아. 자신 있게. 여기서 얘가 빼야지. 끝. 어, 더블 브레이크야. 훅이었다가 끝에서 슬라이스로 빠져. 살짝 오르막이니까 지나가겠죠. 백준이 넣었으니까. 짧게 치면 안 돼. 아, 어떻게? 오씨. 아니야, 괜찮아, 그냥 쳐. 뭐라고? 오른쪽 끝 봤네. 어, 오른쪽 끝 정도 나쁘지 않아. 자, 버디 팟. 스피드 과감하죠? 거석. 아! 아, 좋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지나가게 치라고 그랬잖아. 백준이 뻥이 넣었다고. 짧았어. 이렇게. 나이스. 진짜 아쉬운 겁니다. 네. 야. 너무 저희도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넣고 싶었던 거죠. 너무 넣고. 예. 그래도 이승민 선수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생각보다 많이 짧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네. 아, 재밌었어요. 아,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아니, 뭐 녹화 금방 끝나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6번, 7번을 우리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현 프로님. 예상밖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오. 반전은 마지막 두 홀에서 일어날 것 같다. 아,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안백준이 안백준했다. 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있을 8번 홀, 9번 홀 기대가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살 빼야죠. 아, 네.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 치킨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캐스터의 네. 성PD 공태현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번.